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00에 37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가스 불도. 다른 집들보다 관리비 한 만원 싸고 월세도 좀 싸고 37에 5만원 그러니까 40 한 2만원? 거기 또 분리형이네. 분리형이고 여기 새로 한 것 같아요. 세탁기랑 보면 여기 3m 이렇게 가 3m고 이렇게 3m 3m 아니야 3m 3m 10이라서 가격대비해서 아주 좋은데 역시 이거? 내부를 장판이랑 싹 해서 더 깔끔해 보이고 실립력은 깔끔한 바닥이랑 벽이 너무 내 스타일이다. 누구 모두의 스타일이 모두의 아니 진짜 화장... 창문 있어 그러니까 화장실 창문 있어 화장실도 중요하거든 깔끔하고 내 침대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가 3m 10이에요. 침대가 2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침대 두고 1m 10 정도가 여유가 남는 거예요. TV. 그러니까 침대 두고 한 1m가 남으니까 뭐 TV 다리 두고 TV까지는 가능하고. 여기 얼마나 한 거예요? 538? 538에 관리비 9에 똑같이 가스비 포함. 전기세만 따로. 전기세만 따르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는 또 3m 40이니까 방이 많이 커요. 이 정도면은 천에 40만원짜리가 이 정도 크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근데 한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원룸들이 한, 정말 작으면 3평짜리도 있고. 냉장고 잘 돼요? 4평. 냉장고 제 게 아니라서 모르죠. 그래요? 근데 네. 제가 요 냉장고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냉장고가 잘 된다 안 된다는 모르지만, 안 되면 주인한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거니까. 그리고 책상 두고 옷장이 하나 반이네, 하나 반. 와, 괜찮은 방 하나 나왔네요. 일단 신림역에서 그 신원시장 그쪽 방면이 있고요. 신축 첫 입주는 아닌 것 같고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상층이고 가격이 300에 40입니다. 300에 40. 300에 40이면 반지, 이 정도 신축급이면 반지하 가격이거든요, 보통. 근데 지상층인데 300에 40이면 아주 좋습니다. 지상층 신발장도 길게 돼 있고요. 옵션 물론 다 있고. 여기 이 옷장 말고 이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 나옵니다. 이 옷장이 한 50cm 될 거예요. 60cm 되네요. 이 옷장, 그럼 옷장에서부터 벽까지는 2m 40 될 것 같고요. 요 창문이나 요 벽에서 화장실까지 말고 요 냉장고 여기 이 벽 냉장고 요 라인까지가 또 3m가 나와요. 그러니까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 또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요 정도면 1000에 40 정도 또 괜찮거든요. 1000에 40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300에 40이면 예. 여기는 구로디 달력에서 가깝습니다. 신림 8동이고요. 인덕션 2개 분리형이고 지상층이고 그리고 가격이 아주 좋아요. 사실 요게 만약에 신림역이 요정도면 1000에 40, 500에 45는 받을 거예요. 못 받아도 500에 45 정도. 근데 여기는 지금 300에 관리비 포함 45입니다. 그러니까 300에 40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림역에 있는 집보다 월세가 최소 5만원 이상 싸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역시 집은 신림 8동의 집들이 진짜 가성비 좋은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에 40에 지상층에 요 정도면은 A급이죠. 일단 요 벽에서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나와요. 3m 나오고 요 분리된 문에서 요 화장실 요 여기서 이쪽 창문까지가 2m 70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는 이제 3m였으니까 이 옷장이 깔끔하고 넓이도 괜찮고 가격 500에 40입니다. 500 가격 500에 40으로 신축급 넓이 괜찮습니다. 넓이 괜찮고 요 가로 길이를 한번 마이너스인데 오늘 찍은 집은 제일 넓은 것 같은데요? 아, 넓어 보이네. 여기가 3m 40이고 다른 집은 다 3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되게 40의 지상층 분리형 원룸입니다. 아, 더 보셔도 돼요. 네. 자세히. 네. 제가 예전에 A급이라고 올렸던 그 건물에 다른 호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리형이고 지금 다른 부동산 손님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80, 여기서 여기까지 2m 60입니다. 그러면은 작지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랑 저기는 좀 이따가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에 창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신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게 화장실에 창문이었는데 일단 지상층이고요. 500에 40입니다. 500에 40에 관리비 6만원. 깔끔하고 옵션은 다 있고 창은 양창. 창문 하나를 떼서 화장실에 달고 싶긴 한데 싱크대에서 저희까지가 3m 60입니다. 보통 근데 분리형은 한 요 정도에서 재기 때문에 한 3m 3m 정도로 괜찮은데요? 500에 40? 보증금 100도 월세만 안 밀리면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증금 100으로 방을 얻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고분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괜찮네요 방이. 네, 500에 46 보증금 100이면 조금 더 월세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위치도 괜찮고 넓이도 괜찮고 요게 딱인데? 요게 아주 가격 대비 좋네요. 500에 40치고도 괜찮네요. 괜찮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하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막 5분 이렇게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집을 제가 처음 봤는데 기분이 좋네요. 뭐 좋은 향기가 나서 방에서 보니까 이렇게 방향제를 방향제가 있네요. 그래서 향기가 좋네요. 집도 깔끔하고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 관리비는 5만원의 공과금 별도고요.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500에 40 중에서는 많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상층에 신축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침대를 바꿔주신다 해요. 일단 여기 이 문에서 끝까지가 2m 70이고요. 요 벽에서 저 끝까지 벽 끝까지가 3m 20입니다. 그러면 물론 분리형은 아니고 오픈형인데 네, 여기는 카메라를 자 두고 와서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편하게 보십시오. 불편하겠지만 편하게 보세요. 어차. 자, 요 벽에서 이렇게까지가 3m 10. 그리고 여기가 분리됐다고 치고. 분리됐다고 치고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3m. 제 거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로 이렇게 여기까지 세로가 3m 3m면 500에 45짜리여도 괜찮은 크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축급이면 A급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500에 지금 40으로 깎았는데 이 크기면은 아주 괜찮죠. 원래는 500에 45입니다. 항상 요 가격에 줄진 모르지만 현재는 500에 40까지 주신다고. 네, 여기는 신림역하고 봉천역 사이에 있는 깔끔한 편이고 방도 넓고 가격도 많이 다운 시킨 집입니다. 요 호수도 같은 가격인가? 여기는 북향이고요. 북향이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죠. 관리비 10만원에 모든 공과금 포함이고 여기에 지금 다른 남향인 호수도 나왔어요.
남향인 호수도 나왔지만 꼭 남향이 아니어도 되면 여기도 지금 불 안 켰는데 밝잖아요. 여기가 아주 A급일 것 같아요. 남향인 방은 채광은 엄청 좋긴 한데 방 크기가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남향이 아니어도 불을 안 켜도 밝고 넓이도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도 똑같이 원래는 여기가 제가 한 4년 전? 3년 전에는 천에 45만원이었어요. 천에 45만원이었다가 올해 총가 천에 40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공실이 우르 한 5개가 공실이 나와서 요 방은 아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요 방은 500에 40이기 때문에 3m 10. 여기서 이렇게가 3m 10입니다. 하니까 요 침대가 보통 2m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가 두고도 여기 공간이 남죠. 그러니까 총 이렇게 남는 공간이 한 1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 자, 여기서 이렇게도 3m 30입니다. 요 정도면 A불급입니다. A불급. 관리비 10만원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집이 위치만 괜찮으시면 제일 괜찮을 겁니다. 연식, 뭐 넓이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여기가 관리비까지 천에 45예요. 네. 근데 거기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2m 70에 3m 60. 보통 3m, 3m면 괜찮거든요, 이 가격에. 그럼 여기가 2m 70, 한쪽 가스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에 정말 힘들어요. 진짜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직진이잖아.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